어서 오세요. 한 형사. 내장탕 한 그릇 주세요. 맛있게 먹어. 뭐야 이 새끼야! 엄마가 끓여주던 내장탕을 못 잊고 있었던 거였어. 한 형사 덕분에 우리 준이 죽인 놈 잡고 우리 준이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왜 안 먹어? 식기 전에 먹어요. 한 형선 잘 먹네. 우리 준이는 내가 끓여준 내장탕 참 싫어했었는데. 하긴 내가 싫어서 그랬던 건가. 술 팔고 몸 파는 엄마가 얼마나 믿고 창피했겠어. 창피! 창피하다고. 우리 준이 다시 태어나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못난 어미 같은 사람 말고. 내가 아니 우리 형이 아줌마한테 그렇게 살가운 아들이 아니었다 그랬던데 왜 그렇게 형의 죽음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야?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포기하는 어미가 어딨어. 만약에 말이야 형을 다시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미안하다고. 엄마가 돼서 아들 못 믿어준 건 미안하다고. 사고를 치다 마약까지 운반하는구나.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알아? 그래서 자식놈이라고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대신 갔었거든. 준이 대신 간 거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식이 내가 무진에서 알아주는 불량배놈 하나가 있었거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카센터 한다는데 그놈이 글쎄 준이가 자기네 무리여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혼내준다고 일부러 준이 가방에 그 몹쓸 걸 넣어둔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대. 하긴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실망했던 게 괜히 미안한 마음으로 남더라고.